충남대 병원 간호사와 병동 보조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 직원들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충남대 병원은 15일에서 19일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병원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의료진과 직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오전 9시 기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확진된 간호사는 진료 협력센터, 병동보조사는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해 일반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은 없었다며 병원 내 추가 감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